공립80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휴맥스 홀딩스의 테마는 지주사 홍준표 전기차 충전 안철수이, 가, 있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은, 는 동사는 1989년 1월 26일 설립되어 1997년 4월 16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2009년 10월 1일부로 투자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2009년 10월 30일부로 코스닥 시장 변경 상장을 승인받음 휴맥스 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브랜드 사용료, 배당 수익이 주 수익원임 2020년 휴맥스 IT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 지주사업 외에 이트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89년 1월 방송 수신장비 제조업체로 설립되었으며 2009년 10월 셋톱박스 제조 부문을 분사하여 휴맥스를 설립. 동사는 지주사업을 영위함 대시 주요 종속기업인 휴맥스는 셋톱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며 주 휴맥스 오토모티브와의 합병을 통해 카 오디오 제조업도 일부 병행하고 있음. 대시 2019년 10월 기타 지주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 HNI를 신규 설립하고 주요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음. 재무 대시 지주 부문의 역성장에도 이트 아웃소싱 수주 증가, 게이트웨이, 카 인포테인먼트, 차량용 안테나, 디지털 솔루션 개발 부문의 연결 편입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외형 성장 시현. 대시 유원가 구조 저하에도 큰 폭의 외형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중단영업 손실 발생에도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국내외 셋톱박스 시장의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네트워크 및 전장, 모빌리티 사업 부문의 중단으로 외형 축소는 불가피할 듯. 2022년 11월 16일 기준 장마감 휴맥스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40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휴맥스 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13위입니다. 휴맥스 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1257만 7506주입니다. 휴맥스 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휴맥스 홀딩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3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5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6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6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30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9배, 19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 원, 마이너스 204억 원, 마이너스 13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8번지억 원, 마이너스 219억 원, 마이너스 209억 원입니다. 휴맥스 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6번지 94%이고 유보율은 2070.85%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7.45이며 전일 대비해서 2.88-0.1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3.10이며 전일 대비해서 1.86-0.2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맥스 홀딩스의 2022년 11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2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305원보다 7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28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휴맥스 홀딩스의 종가는 3230원이며 주가가 휴맥스 홀딩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휴맥스 홀딩스의 종가는 3230원이며 주가가 휴맥스 홀딩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휴맥스 홀딩스는 거래량 35,16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3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5,641주, 삼성에서 9,77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78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781주, 대신에서 9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597주, 메리츠에서 8,341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3,78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331주,
삼성에서 2,10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83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주사 관련주 휴맥스 홀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